원티비 대박 뉴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은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일반 물가 수준이 빠르고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심각한 경제 상황입니다. 이 인플레이션율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경제 붕괴로 이어질 정도로 높을 수 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충당하거나 부채를 갚기 위해 돈을 인쇄하기 때문에 한 국가에서 통화 공급이 엄청나게 증가할 때 발생합니다. 경제에 돈이 초과되면 사람들은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상품과 서비스가 더 비싸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구매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져 빠르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초인플레이션은 경제와 사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저축을 없애고 사업을 파괴하고 사회적 및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와 경제에 대한 신뢰를 잃어 외국인 투자 손실과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의 잘 알려진 예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상품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람들이 기본 상품을 사기 위해 돈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짊어져야 했던 독일의 초인플레이션과 최근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달한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무려 9000%나 증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통화량 증가로 인한 급격하고 극단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 붕괴와 사회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경제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우려전쟁은 세계 경제와 인류사회에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글로벌 디지털화는 역사적으로 필연적 변화입니다. 투자 권유를 하지 않으며 각자의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원TV 대박뉴스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원에 대한 사랑입니다.